자, 안진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집회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18,000명 모였다고 그랬거든. 도대체 얼마나 모였는지 실감하도록 찍어둔 게 몇 개 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민중의 소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건 민중의 소리에서 아직 집회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집회 후에 행진하는 걸 찍은 영상이 또 있어요. 이건 빨간아재에서 찍은 건데 이게 18,000명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게 그날 있었던 정광은 목사의 집회 전체 모습인데 이 인원은 33,000명이라는 거야. 정치적 카운팅이지 이게. 30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예, 맞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뉴스 공장에서 항상 쫓기기 때문에 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나중에 CCTV 항공 촬영된 것까지 다 종합을 했거든요. 일부 유튜브에서는 50만 명쯤이다. 제가 33년 데모 인생 주로 집회 인원 담당을 했는데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도 사람이 들어서겠구나 하면 50만 명이라는 추정이 맞는데 제가 나중에 환경 촬영이랑 CCTV 그리고 그 우리 집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사방팔방 골목 공터 뒷길 간선도로 꽉 찬 거 맞는데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데는 차질 않은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 모여있는 인원을 축소해서 그다음에 연인원, 누적인원 다 빼뜨리고 그다음에 그만해 이제. 심지어 인근 식당 카페도 가득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만해. 앞으로 위에서 찍어요. 맞습니다. 경찰은 18,000명 딱 얘기하면 끝나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10분 동안 해야 되잖아. 그럼 구차하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찍어요. 찍어가지고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계산해서 네. 쭉쭉쭉 발표해 그냥. 그래서 경찰이 18,000명 하면 이게 왜 18,000명이 아닌지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줘. 말 좀 그만해. 아니 이건 방금 총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저께 보도자를 반박보를 해서 기사가 크게 났어요. 저 연합뉴스 기사. 왜냐하면 저걸 어떻게 냈냐면 시청역 인근에서 숭례문 오타리까지가 579m 거리가
다음에 인근이 거기 한 10차선 되거든요. 그만해 이제. 그게 52m. 그만 얘기해. 3만 108제곱미터. 알았다고. 30만 명 믿어. 연합뉴스가 요즘 굉장히 보수화됐는데 연합뉴스자들도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나 30만 명 믿어. 우리 다 믿어. 30만 명. 안 8천 명이 뭡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이 18,0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정광훈은 33,000명이라고 말해주는 걸 보고 아 굉장히 긴장했구나. 걱정이 안 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 말하면 돼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거든. 뭐 특별하게 방송이 알린 것도 아니고 신문이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안진골이 전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모였다는 게 퍼져나갈까 봐 18,000이라고 거꾸로 오버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네. 겁이 날 만큼 많이 모인 거거든요. 실제 주최한 자기도 깜짝 놀랐잖아. 아 그럼요. 어. 저희는 집회인원 신고 10만 명으로 했어요. 집권 6개월이 좀 안 됐으니까 관망하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여론도 많고 그것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리 너무 있지. 못 살겠다 퇴진시켜야 된다는 분들도 저희는 존중해서 시작했지만 100일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저는 내심 한 20만 명?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셨고 오마이티비, 서울의 소리, 새날, 빨간아재 뭐 저희들이 만든 안진걸TV도 있습니다만 제가 합산해봤거든요. 5,600만이 넘어요. 지금까지 누적 시청자 숫자가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저들이 네.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도 그렇죠.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긴장했다는 얘기예요. 굳이 18,000으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걸 알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벌써 퇴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리가 없잖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숫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야 그거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하느냐. 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안진걸 소장이 뭐라고 그래요? 짧게 해야 돼? 민생 파탄, 정치 보복, 평화 파괴, 친일 매부. 이제 11월 9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지난 5-6개월 동안 보여준 게 매일매일 정말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외교도 국방도 최선의 상식도 없는 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님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정권은 분석이 안 된다. 모든 게 너무나 기괴하고 괴이하고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어떤 목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결정하는지도 알 수도 없다. 관망하고 있거나 너무 빠르다고 말하는 분한테 이해를 드립니다. 지금 김진태발 경제위기 채권위기 여러분 보셨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이란 육중고에 시달린데 대책 보셨죠? 무대책 속수무책 참고 견뎌라. 이게 나아질 거냐? 저는 감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관망하셔도 되는데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끌어내는 게 맞다. 다만 물리적으로 끌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뉴스공장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비명을 질렀어요. 못 끌어내려도 나쁜 짓이라도 못하게 하려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지지율을 올리고 정권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거만 하고 있잖아요. 6개월 내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폭등, 코인폭락에는 무관심, 무대책, 속수무책 이게 이미 확인이 됐어요. 남북관계도 악화되는데 지금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전쟁 날지도 모르는 분위기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의 경제는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제는 강제징용 해법마저도 한국 기업이 돈을 내서 해법하는데 그것마저 일본 정부가 용인을 해줬답니다. 민생경제 더 지금보다 파괴될 것이고 그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에 대한 굴종적 애교와 미국을 따라다니는데 미국한테 오히려 뒤통수 맞는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나쁜 짓을 못하게라도 막아내자. 40만, 50만, 100만 원 늘어난다. 그러면 나쁜 짓에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행위는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호소라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매주 하는 거죠? 예, 매주 토요일 4시에 사전행사, 5시에
본행사 11월 19일, 12월 17일 이렇게 한 달 한 번씩은 크게 하고. 11월 언제? 11월 19일, 12월 17일. 11월? 11월 19일, 12월 17일. 다시 얘기해 줘. 11월 19일, 12월 17일. 11월? 11월 19일. 그리고 12월? 12월 17일. 다 똑같이 들려. 제가 공장장님만 만나면 위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아니 안진글이 무서워하는 사람 공장장 밖에 발음까지 흔들리네요. 11월 19일, 12월 17일. 다 똑같이 들려. 지금 보면은 좀 중장기적인 알겠어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주더라고요? 네, 온라인을 주로 모금을 하고. 온라인 계좌 어디 있어? 계좌가 요 밑에 있어요. 말 얘기하지 말고 계좌만 알려주면 돼. 매주마다 아주 투명하게 세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 사회운동 했는데 돈 문제는 일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장소는 항상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7번 출구 앞입니까? 네, 시청역 7번 출구 앞이 제일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극우단체 공격을 좀 덜 받습니다. 광화문이나 청계광장 가면 극우단체들이 얼 3면에서 그냥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데 스피커는 막 수십만 명 모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한테 집회를 하면 자기들한테 쏴야 돼. 자기 대중들한테. 저희한테 스피커를 쏴요. 살다 살다. 그런 매너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진짜. 무슨 한마디만 하면 막. 10분 동안 얘기하니까 내가 말을 시킬 수가 없어. 아니 뉴스 공장에서 말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라도 이야기해야죠. 자, 중요한 정보 몇 개 없어요. 11월? 19일. 12월 17일. 둘 다 토요일. 예. 장소는? 시청역 7번 출구. 7번.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한다. 예. 근데 두 번은 굉장히 크게 할 것이다. 예. 그때 다 모여라. 그리고 다 후원금을 하고 있다. 예. 계좌는 아래와 같다. 예.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 같이 공개되고 있다. 원래 몇천 명 단위만 모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르다는 분도 있었으니까. 전 세계 200개 언론이 바이든으로 보도를 했는데 난리면이네 말리면이네 이렇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제가 집회 부재를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했어요. 3주 전에. 그때 처음으로 만 명이 넘어섰어요.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센스 있었어. 예. 그때 처음으로 집회의 존재가 알려졌어. 예, 알려지고 공장장님이 그 주변에 와가지고 집회를 봤어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님하고 대담할 때 진짜 많이 모였더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또 엄청난 큰 힘이 됐어요. 박지원 원장은 나중에 오겠다. 공장장님은 나는 이미 봤다. 많이 모였더라. 고마웠습니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한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말 좀 그만해. 안진걸 소장이 몇 명 모이지도 않았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당장 퇴진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하잖아. 언론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정도의 절박함, 심각함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언제가 내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고생 좀 해. 예, 괜찮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말 좀 짧게 해. 1989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 좀 짧게 해. 지금까지 데모를 33년 해봤는데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 들어보세요. 의병의 나라, 민초의 나라, 촛불의 나라에서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앉은 걸 옆에 있으면 귀에 피가 나요 아주. 이거 끌어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진짜 앉은 걸이라서 하는 거예요. 네? 예. 고맙습니다. 1분만 더 말해도 돼요? 안 돼! 제 여전히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죠. 근데
대중가수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2016년대도 그랬잖아요. 2016년대 최백호 씨가 노래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세요? 이 국민적 축제 나도 노래하겠다. 거기서 만약에 낭만의 대화 불렀으면 난리 났겠죠. 막 그날 밤 막 전국의 술집이 막 혁명과 알코올이 어우러지는 난리가 날 텐데 신현대 가수님 7080때 유명했던 난 바람이라면 넌 눈물인가 봐 이 노래 아시죠? 이 가수님도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제2의 시민혁명 분위기가 되고 있구나.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시대 변화에 예민하니까. 그만 좀 해 이제. 형님 죄송합니다. 자, 촛불 집회가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미 알게 된 사람이 엄청 많고 참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그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가 이제. 아, 인사하고 가야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2주 후에는 고등학생 골기대하고 대학생 골기대가 잡혔는데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나쁜 정권이냐면 그 윤석열 차 고등학생을 탄압했잖아요. 그만해 이제. 아니 그 고등학생 집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안진걸 소장을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음을 직접 꺼내서 보여줘야 할 때가 있거든. 그런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